캔디 크러쉬 소다 325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밀어볼 생성기 쪽에 매칭이 있으면 그쪽을 가장 우선순위로 공략을 해주시고요. 밀어볼 생성기 외에도 벽돌 근처 매칭을 위주로 진행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. 이렇게 벽돌 근처 매칭을 놓치지 않으시는 게 많이 중요해요. 나중에 이제 그쪽을 뚫어놔야 밀어볼이든 모르든 공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합쳐줍시다. 밀어볼 두 개나 날렸지만 그래도 그만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쵸?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준 후에 이렇게 해서 공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꽤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부터는 물고기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. 지금 물고기가 가장 핵심인 것 같으니까. 이렇게 해서 이제 물고기 많이 있으니까 물고기를 부셔주면 될 것 같죠? 이렇게 해주고 남은 마지막 하나를 이렇게 물고기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